반갑습니다. 주말농장이나 텃밭농장 하시는 분들, 저희 고추처럼 약방제를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약방제를 하실 때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요즘 장마철에는 딱딱 맞춰서 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여름 장마철 시기에는 약방제를 하더라도 뭐 5일에서 한 번, 뭐 7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다가 잠깐 햇빛이 났을 때 그때 빨리 약을 한번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 또 햇빛이 난다 싶으면 또 바로 약방제를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방제 기간은 무시하시고 약을 치시게 되면 병해충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고추 같은 경우는 담배나방, 탄저병, 그리고 칼슘 결핍 이런 현상들은 없습니다. 특히 고추가 이만큼 커졌을 때는 칼슘 결핍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올해 점적 테이프를 깔아서 주기적으로 칼슘도 많이 주고 아미노산도 주어서 결핍 현상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저보다도 훨씬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험도 많이 해서 꼭 대한민국의 최고 고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추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만 같은 묘종을 가져와서 심은 집이 한두 집 있습니다. 그 밭에 가서 고추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체벌레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추가 어떻게 병 없이 잘 자라고 있는지 차근차근 앉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를 훑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칼슘 결핍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고추에 보면은 구멍이 난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담배나방 피해인데요. 그냥 두버리니까 비가 오니까는 고추가 물러지고 이렇게 방치하면은 나중에 병균들이 더 옮아서 건강한 고추까지 오염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추를 발견하면은 그냥 두지 마시고 따가지고 저 멀리 갖다 버리면 옆에 건강한 고추까지 전염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꼭 병든 고추를 발견했을 때는 따서 멀리 버리는 게 고추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고추는 칼슘 결핍 현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도 보면 1차 추비도 하고 2차 추비도 하고 뭐 심지어 3차 추비까지 하듯이 칼슘제를 많이 줘야지 고추의 칼슘 결핍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농장이나 텃밭 농장 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결핍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밭은 이 정도로 보고 또 다른 고추밭에 가서 고추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 같은 경우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키우고 있는 고추밭인데요. 여기 아래쪽의 품종은 잘 모르겠는데 위쪽 같은 경우는 저희와 똑같은 품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고추잎도 좋고 고추도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앉아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슘 결핍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추를 따주지 않아서 고추도 무름 현상도 발생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담배나방 피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추밭 주인 어르신한테는 제가 예전부터 이런 담배나방이라든가 총체벌레, 칼슘 결핍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약을 방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소홀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상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추를 심기 위해서 대비, 비료, 영양제 이런 거 다 해서 고추를 심어놨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병에 걸린다면 차라리 고추를 심지 않고 사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욕심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적게 짓더라도 제대로 농사 짓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장마철에 고추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 것에 따라서 가을에 고추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고추에 병이 없고 잘 자란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가을 고추 끝물까지 고추를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